이거 송어 비빔의 축제는 우리 그 문화예술관에서 기하라는 사업이 아니죠? 그거는 단체로 제안받은 사업입니다. 네,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송어 비빔의 축제 추진위원회입니다. 네. 그 이 비빔의 축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바람이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그 분들이 거기에 그 심의된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되면은 심의위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 교체를 요구합니다. 그 심의위원은 기획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획실에 전달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네,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빔의 축제 4천 섰다가 보조금 심의회에서 3천 깎였죠. 1천만 원은 내비도 의회에서 뭐 의회 또 그 단체하고 뭐 감정이 대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서 같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